영어 기계 뭐 기계 아, 영어로 어 이거 통신사 중에 서 제일 좋은 통신사 아 혜택도 너무 내꺼 내꺼 LG 플러스 아 이거 우리 그때 교육 받을 때 들었던 건데 그 LG U 플러스에서 자체 개발한 AI 툴 있잖아 그 영어로 시작하는 거야 맞아 있지 맞아 이거 그 새벽에 이걸 도입한 차량을 운행한다 그래서 지금 막 난리가 났거든. 이걸 도입한 택시가 지금 운전을 한다고 새벽에. 새벽에? 사람 없이 운전하는. 거. 아 다른. 맞아. 오비티. 아 6문제 맞아. 아 야 운전. 자 이번엔 YB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교육 때 배운 거. 교육 때 배운 거. 뭐? 슬로건, 내 새로운 슬로건. 아, 잠시만. Leading Growth Company. 그거. 이거 그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도록 배운 약간 생성형 그건데. 이거 있잖아. 그거 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맞아.
그럼 혹시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교수님께서 아예 그 AI 챗 GPT로 과제를 하라고 내주셔가지고 전 실제로 GPT를 활용해서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게 무조건 이제는 써야 된다, 그냥 무조건 써라 해가지고 저는 그 과제 A+ 받았습니다. 동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저는 살짝 이게 어쨌든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뭐 덮어놓고 회피하거나 막고 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지, 또 효율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과제에 쓸지를. 맞아요. 저는 아예 교수님이 AI를 활용한 글이랑 직접 쓴 글을 비교 분석해서 하라는 과제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점점 대학교 과제에 AI를 활용하려고 추천하는 교수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어떻게 보면 다 찬성이. 다 찬성이네? 처음으로 맞았네요. 두 번째 게임은 양세차 게임입니다. 오 재밌지. 각 팀 대표 한 분씩 나오시고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가며 자신의 이마에 붙어있는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 누구 나오실 거예요? 그쪽은? 본인 나오시죠. 백경서 씨 나오시죠. 백경서 나와! 둘이 하시죠. 제가 오비의 무서움을 보여드릴게요. 이겨라! 감지 나와! 먼저 질문하시겠어요? 이거 사람인가요? 아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사람이냐고요? 사람일 수도 저는 잘 모르겠... 피디님 이제 똑바로 얘기를 안 해요. 이름이 경고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니라고요? 사람 아닙니다. 사람인가요? 에... 똑바로 말씀 안 해요. 예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까? 네. 오케이 하세요. 색깔이 어떤 거예요? 원색 원톤이세요. 원톤이요? 네, 약간 좀 원톤 아니고 원톤이에요? 원톤입니다. 아 원톤이요? 약간 좀 네, 톤으로 입으세요. 그렇게 답을 한다고? 네, 약간 부자요? 네. 오 맞아요. 부자예요? 네.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아니 뭐 돈이 많아요. 돈 많으세요? 돈이 많아요. 직업이 어떤 거예요? 이분 직업이요? 네. 이거 알면 사실 청년 사회복지사. 아, 청년 사회복지사? 청년 사회복지사 굉장히 기부도 많이 하시고 청년들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청년 사회복지사요? 20대들을 위한 원톤의 청년 사회복지사?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다.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네. 오늘 저희 주제가 AI거든요. 네. 사용해보셨어요? 해보셨나요? 해본 적은 있어요. 오케이, 뭐 거기다 온 것 같네요. AI 관련인가요? 와, 말씀하세요. AI 관련인가요? 네. 저 정답! 정답이요. 정답 말씀해주세요. 네 글자죠? 알고리즘. 알고리즘. 아, 알고리즘 정답입니다. 이거 뭐예요? 아니, 엄청난 사회복지사 뭐? 아니, 받으셨잖아요. 여기서 잠깐 빠밤. AI가 창작한 작품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공지능은 애초에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건데 이걸 과연 예술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예술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경선님이랑 같은 의견인 게 예술 작품은 약간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논란 중인 게 편집 프로그램들의 AI 기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기존 창작자들의 결과물을 학습시켜서 나온 거라 그게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냥 창작자분들의 반발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민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AI도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AI 예술가가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그렇죠. 지금 울고 있어요 지금. 눈 흘리고 있어. 인공지능 아닙니까? 민우님 말에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셔서 저는 챗GPT를 통해서 완성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학점을 A+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레포트로서도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생성한 작품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생각이 들어요. 반박하시나요? 아, 지금 교수님의 평가 기준을 반박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희 교수님. 근데? 제가 맞아. 인공지능. 와, 이 정도는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와, 이거. 김희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토탈 스코어 2-1로 YB팀이 우승하셨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시 젠더 프리 식스랑 홀드
이거 와, 와 이거는 선생님 내가 AI 기능 활용하면서 젊게서도 공사 안 되니까 좀 이제 오비로서 양보한 것도 봐준 감이 네,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